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플레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마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은 메르스 관련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시장의 책임이자 공공의 이익이라고 판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동기로 치부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무질서 사례도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월드컵 공원과 서울숲, 서울대공원, 남산, 잠실운동장, 그리고 목동운동장의 공영주차장은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곡 캐스케이즈의 리듬 오브 더 레인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염태영 수원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 수원시장으로 재선이 되셨는데 얼마나 됐죠? 벌써 1년 다 돼가죠. 네, 소회가 6월 4일 선거가 있었고 네. 7월 1일 취임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취임 1주년 됩니다.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예, 민선 5기에 이어서 이제 6기를 했으니까 지금 5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동안 아주 극적인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프로야구 19단 유치 과정이 있었죠.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1군 무대에서 지금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요. 예. 수원 고등법원을 유치한 것이 또 기억에 남고 2013년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올해 네. 6월 4일 날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사업이 적합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 주체가 돼서 네. 이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메르스 여파로 온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수원에서도 확진자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 수원에는 5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어제 한 분이 완치된 것을 포함해서 3분이 완치돼서 정상 일상생활로 돌아가셨고요. 예. 현재 2분의 확진자께서 삼성서울병원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예. 이분들은 지병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지병과 메르스 치료를 함께 받고 계신데 몸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갖추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메르스 비상대책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일 상황 보고라든지 확진자, 격리자, 현황 이런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SNS를 통해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평소에 수원시정 홈페이지에 관련된 뉴스들이 5천에서 1만 건 정도 확인되고 그랬다면 이번 메르스 때는 보니까 많은 날은 60만 건 이상 예. 이렇게 확인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면서 정부에 목말라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0만 명들이 찾다가 60만 명이 찾으면. 예. 1만 명 정도가 찾다가 많은 날은 그렇게까지 찾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면. 그건 이제 SNS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은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시가 하는 몇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은
지금 이제 최대 잠복기가 2주였지만 우리 네. 마지막 확진자가 14일 내가 아니라 18일째 확진자로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만큼은 격리 해제자를 2주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동 감시자 수준으로 일주일 연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유사 증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비를 지원해서라도 진단 검사를 직접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메르스 확진자나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알선해드리고 또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한 일들인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와 관련돼서 이제 아마 벤치마킹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언론에서 염 시장께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좀 부채질하고 있다. 정치적인 동기가 없었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신문도 그 전날까지 공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변한간 네. 그것을 또 그것도 정파적 개념으로 말이죠.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 공개를 해서 그 일부 시민들께서 일종의 신상통을 위한 것을 이를테면 그 확진자나 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전 동의할 수 없고요. 특히나 그걸 정파적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그 해석한 기사들을 내보내면 그것은 정말 덮어씌우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최근 그 메르스 여파로 그 영세상인 분들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신데 수원시가 평택 지역 토마토 뭐 블루베리 잔뜩 구매했다고요? 예. 평택이 이제 처음 이제 초기 발생 진원지가 된 이후에 평택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농가 매출도 급격히 감소됐고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과 지역 단체들이 함께 평택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공직자들과 지역 단체원들이 함께 공감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엊그저께는 우리 공직자들이 40명 평택 지역 농가 일선 돕기 감자캐기에 나가서 또 감자들을 수확을 도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원시 나름대로 중소상인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겠죠? 예.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이제 지난 6월 16일 날 시의회 수원 상공회의소 또 수원시 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또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관련 기관 단체들이 전체 모여서 메르스 대응과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회의도 하고 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께 100억 원대 대출을 직접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메르스 피해자와 취업하게 된 병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는 지방세 기한 연장이라든지 징수 유예 이런 지원 대책도 하고 있고요. 또 주변 상권 또 음식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청과 구청 구내 식당을 월 주 2회 또 네. 휴무를 해서 주변 음식점으로 우리 공직자들부터 먼저 나와서 소비자 생활을 촉진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이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제 동주민센터에도 행사들을 정상 추진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공항 이전 사업 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그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요. 예. 늘 이런 그 일이 생기면 개발 호재라고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지난 6월 4일 국방부가 수원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최종 승인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시가 이제 군공항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됐다는 승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원비행장 일대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것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한 7조 원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대규모 장기 사업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개발 호재를 만난 것처럼 주변 일대 토지 거래하고 그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면밀한 동향 파악을 하고 또 부동산 투기라든지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들뜬 분위기지만 일시적인 영향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수원 어느 동네인가요? 예. 우리 그 수원의 세류동이라고 있고요. 또 예. 장지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동인데 평동, 장지동, 그 권선동, 세류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부지가 군 공항이면 꽤 넓을 텐데. 예. 얼마나 되죠? 넓이가? 총 522만 제곱미터입니다. 수원시 면적이 그중에 한 160만 평, 또 화성시 면적이 한 30만 평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 이전하게 되는 데는 현재 190만 평인 거에 비해서 훨씬 큰 한 350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주변 지원 지역까지 포함하면 저희로서는 한 450만 평 가까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군공항 이전이 되면 그 부지 활용 계획은 준비됐나요? 예,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폴리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수원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첨단 미래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부지 역사성이라든지 지역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대규모 공원이라든지 또 첨단 지식교류 캠프, 국제의료복합단지, 또 친환경 생태배후 주거단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경기도 남북권역의 새로운 도시기능을 담당하는 축으로 그렇게 활용할 네. 계획입니다. 앞서 이전 부지는 더 넓은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직 어디로 갈지는 결정이 안 됐죠? 예. 예. 그 이번 6월 그 이전 타당성을 국방부가 최종 승인하면서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쪽 계획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에 둘 내지 세 개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제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지역 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전 부지 선정 계획 공고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찬반 아주 격론에 그 처할 것입니다. 예. 예상되는데 결국은 그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리라 예.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하게 된답니다. 예. 이런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곳의 비행장, 신규 비행장, 군공항을 건설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공항이 그로 이전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업이 예. 전체적으로 10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정도 이런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건 뭐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 광역 화장장 문제인데요. 그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이렇게 다섯 개 자치단체가 화성시 매성면에 공동 화장장 건립하기로 했지만 수원 그 호매실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원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시도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 시가 쉽게 그 입장을 정할 수 있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행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의 일이거든요. 화성과 예. 그 화성에서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또 국토부 이렇게 관련된 일이라 우리로서는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그 행정의 권한에 속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서 예. 괜히 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수원 지역 주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많은 반대와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주민들이 이렇게 우려와 또 걱정을 하는 데에선 또 나름대로 그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것을 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주민 설명회를 해달라. 또 주민들이 참여한 쟁점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해달라. 또 갈등 조정 기구를 운영해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또 일부 이렇게 착수를 했습니다. 예. 갈등조정위원회도 놓고 또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득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 경기도가 그런 가운데 지휘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해서 국토부로 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민간협의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맞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6월 10일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GB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국토부에 했고 그 다음 날 국토부는 바로 우리 시야 의견 조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처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GB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수원 연화장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 반발은 아직 없습니다. 그곳은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주민들에게 지원 대책과 장례식장 운영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는 다 해소가 우리는 됐습니다. 그 내년 화성축조 220주년을 맞아서 내년을 수원 화성 방문의 해로 정하셨다고요? 예. 내년이 정조대왕께서 수원 화성, 화성을 축성한 지 2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을 수원 화성 방문회로 정했는데 수원은 아시다시피 관광객의 접근성이 유리한 수도권의 이점이 있죠. 그래서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이러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미래 산업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도 수원시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한 500만 명 가까이 오는데 내년도는 7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특히 그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한참 그 우리가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가 함께 사업을 잘 만들어서 최초로 정조대왕께서 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 행궁을 거쳐서 육릉까지 이 행렬을 하게 되는 그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는 것이 원행을묘 정리의계 반차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재현하는 서울서부터 그렇군요. 수원까지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재현하는 것 이것이 큰 사업으로 네. 검토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보형 관광 상품 팔색 로드 투어라든지 또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나이트 투어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네. 한참 지금 마련 알겠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739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외국인 복지 사업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수원에 데려가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먹어야 할 것은 뭘 먹을까요? 갈비는 너무 비싸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비 수원의 대표적인 그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그러는데 갈비 외에도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게 통닭거리 있습니다. 전통적 네. 방식에 의한 통닭 아주 유명하고요. 지동 순대타운도 유명하고 그 외에도 오시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추천한다 그러면 화성을 역시 봐야 되겠죠? 예, 화성도 보시고 화성 성곽길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네. 또 요즘 광교 신도시의 호수공원 이것도 아주 경관이 좋은 대표적인 곳으로 그렇군요. 알려지고 있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성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거든요. 예.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예, 요즘 메르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원 시민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노래 들으시고 힘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자우림의 하하하송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집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집방 후 방문 직방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의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몰랐으니까! 화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YTN 라디오가 좋은 방송 청취 품질을 위해서 기존에 3kW였던 출력을 5kW로 증강했습니다. 아, 과연 서울,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서 듣고 계신 애청자는 누구인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365일 신나는 도심 속의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 시내 중소상점 약 69%가 계약 전력 용량을 잘못 설정해서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명지대 제로에너지건축센터에 의뢰해 시내 중소상점 1,810곳의 계약 전력과 최근 3년 동안 전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8.7%인 1,243곳이 계약 전력 용량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접 찾아가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주고 개별 업소에 맞는 계약 전력을 제시해주는 찾아가는 무료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의선 지하화로 폐철됐던 연남동과 세창곡의 염리동 2km 구간이 숲길로 변해서 주말부터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연남동 구간에는 폐철길을 따라 옆으로 늘어선 1km 길이의 은행나무길이 조성됐고요. 지하철 공덕역 10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는 세창곡의 구간에는 대형 소나무를 심어서 경의선으로 끊겼던 능선을 복원했습니다. 또 염리동 구간에는 메타세카이어 길과 느티나무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하는 꿈의 학교 가운데 한 곳이 의왕에서 처음 문을 엽니다.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지난달 공모로 선정한 51개 꿈의 학교 가운데 애니메이션 제작스쿨 꿈의 공작소가 내일 오후 개교식을 할 예정인데요. 꿈의 공작소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양성을 목표로 의왕 지역 중고교생 40명이 참여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YTN 라디오가 출력을 증강했습니다. 오늘부터 보다 먼 곳에서도 YTN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서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로 어디서 듣고 있다고 문자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자,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시는 분이죠.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내릴 계획이라고요? 네. 우리 시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과 침체된 지역 경기 극복을 위해서요.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금리인데요. 대출금리를 연 3.5%에서 3%로 내리고요. 또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창업자금은 연 3%에서 2.5%로 각각 0.5%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또 메르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해기금으로 인정을 했어요. 2억 원 한도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도 전개한다고요? 네. 우리 시는 메르스 여파로 지역의 골목 상권 피해가 이제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와 함께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인데요. 우선 강공소 주변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영세 식당업자들 도끼에서요. 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에 휴무를 했었던 구내 식당을 주 1회로 이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인천 지역 군수 구청장들도 이제 지난 6월 24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우리 시의 구내 식당 휴무 확대 제의를 받고요.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와 이제 금융 규환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서 기업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또 시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 시민 소통실을 확대 운영한다고요? 네.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해관계 민원인과 관련 단체 등이 이제 시청사 앞이나 이제 주변에서 집회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민원에 대하여서 시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청 내에 설치한 시민 소통실과는 별도로 이제 추가로 시청 정문에 시민 소통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시민 소통실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네. 시민 소통실은 시청사 주변 집회나 이제 시위 시의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서요. 요구 사항을 이제 청취하고 이제 민원의 항의 방문 시에 즉석에서 응대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발생 초기 이제 미온적인 대처와 이제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집회 시 민원이 이제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장기 부분을 예방을 하고 집단 민원에서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시정 주요 사업의 이제 지연과 정체를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도 있었다는데 우리 김 팀장께서는 변동이 없으신가요? 네. 아직 변동 사항은 없고요. 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올 1월 1일부터 기존 소통 기획관실을 민원 소통 담당관실로 확대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 내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했어요. 시장실 방문 민원이라든지 서면 민원, 전화 민원 등을 처리하는 직소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경청하는 그런 공감 행정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선도형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사업인데요.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자체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건설사가 있는데요. 공동으로 이제 고청형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 사업은 이제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총 세대수가 886세대 규모가 되겠고요. 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 제로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네. 이번 시범 사업은 고효율 저에너지 아파트를 구현하고 또 향후 향상된 성능의 신기술 도입과 적용이 요구한 건물 관리 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국내 최초로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그 우수 등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의 그 단열 그 성능과 그 창호 기밀 성능을 극대했고요. 그다음에 그 LED 조명 등 그 고효율 기기를 적극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라든지 그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범 사업의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본 시범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는 그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그 완화해 주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 설치비 최대 30%에서 50%까지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 비용은 한 50% 이상, 난방 에너지 비용은 40% 이상 그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더 탄소 배출량은 최대 50%에서 6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부터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아직 월급이 제자리인데 좀 부담이 돼요. 버스, 대중교통 같이 타는데 동시에 같이 오르니까 또 좀 더 부담이 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민들 위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게 모이면은 큰 돈이 되는 거니까 아직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이 경기가 위축되어 그러니까 좀 시기가 빠른 것 같으니까 좀 시기를 좀 늦췄으면 해요. 좀 올려야지 뭐. 먹고 살려면 올려야지. 저는 찬성해요. 좀 서민들한테 조금 부담 가지만 어차피 뭐 서민들이 전철 타는 거지 부잣집은 전철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올려야 또 나라도 먹고 살죠.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서 싼 부분이 있거든요. 경영 적자가 그 부분에서 기인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경영 적자를 다른 노력을 같이 강구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요금 인상을 하면은 사실 이유가 명확하게 어떤 건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무작정 그냥 인상하면 저희는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YTN 라디오가 출력을 높였습니다. 3kW였는데 오늘부터 5kW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먼 곳까지 YTN 라디오 전파가 도달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어디에서 듣고 있다, 또 어디까지는 들린다, 또는 어디인데 여기는 잘 안 들린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 제보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여름철 물놀이 할 수 있는 워터파크 종합 이용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신 분들 많은데요. 2958번님, 수원 남부권만 해도 수신감도가 그닥 좋질 않아요. 출퇴근 only YTN 보내주셨고요. 8173번님, 전 경부고속도로 천안에서 듣고 있어요. 깔끔하네요. 천안까지 들리는 모양이죠. 1222번님, 경기도 남양주 화도 마석 일대는 춘천 MBC와 주파수 혼선이 너무 심해요. 그래도 출력을 높였다니 다행입니다. 보내주셨고요. 9944번님, 포천에서, 또 5548번님은 화성에서, 3232번님은 용인에서, 또 0593번님은 퇴계원 마석 지역에서 듣고 계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9977번님, 신당동에도 난청지대가 있네요. 신당역 부근 버스인데 그쪽만 가면 잡음이 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딘지 또 음질은 어떤지 샵 094번으로 제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 이용권 두 장씩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안녕하세요. 채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예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사는 게 뭐라고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이호정씨, MG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새마을금고.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여보, 우리 집 우편번호가 뭐였지? 인터넷 찾아봐요. 아, 우편번호는 매번 찾아야 되니 참. 이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 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UR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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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된다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 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된다 된다 당신이 많이 된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 손해보험.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 감독입니다. 가수왕을 가리는 프로그램이 수년째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왕은 탄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음악의 제왕은 단연코 마이클 잭슨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 6월 25일 그의 사망일을 맞이해 골라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네, 마이클 잭슨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칩니다. 오늘 워터파크 티켓 받으실 분 천안 논산간 세종IC 부근까지 들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7595번님 외에 네 분께 티켓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